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16일. 어저께는 우리 광복절로 하루 휴장이었고요.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고요. 자, 또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시장부터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0.22% 상승, 코스닥 0.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연속적으로 양호하게 우리나라 휴장일 때도 올라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니었다. 좀 아쉬운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환율이 조금 뛰어서 그렇습니까? 환율이 1,308원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겠죠. 1,300원에서 1,314원 정도의 박스권인데 환율이 조금만 더 밑으로 쳐져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120일 인근까지 계속해서 큰 조정 없이 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직전 저점, 이탈됐던 저점 부위에서 잘 넘어가지 못하는 834 인근에서 잘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2,546은 이탈됐던 저점 부위니까 한 번에 잘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 코스피에서 503억 사주었고요. 코스닥도 1,217억 사줬습니다. 자,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소폭 매도한 부분이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590개 가까이 매도했습니다만 여전히 누적으로는 15,592계약으로 상방향으로 매수 포지션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면요. 자, 오래간만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또 양호한 모습 좀 보여줬습니다. 자, 계속 순환매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3.6% 상승, 삼성전자도 1.3% 상승, 전기전자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줬고요. 자, 자동차가 오늘 조금은 엇갈린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0.7% 상승해준 반면에 기아차 0.49% 하락, 현대모비스는 기업 분할 이슈가 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좀 밀리다가 낙폭은 조금 줄였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섹터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 현대오토에버는 5%대 상승, 해성 DS도 2.76%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줬고요. 네이버 카카오 약세. 자, 그동안에 좀 강세 보였던 건설주가 오늘 조금 조정폭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주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 오늘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 소부장 쪽 상당히 강한 모습 오늘 주요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삼행제도 전일은 조금 조정받았습니다만 오늘 조정 하루 만에 반등 모색해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삼양식품이 상당히 양호한 7%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 오늘 주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하이닉스가 강한 반등 보여줬습니다만 20일, 60일 권역인 98,000원 인근에서 조금 밀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 매수해주는 그죠? 그리고 오늘은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해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강세 보인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를 잘 해주지 않으니까 오늘 반등폭도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이 21, 60일 인근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부분이 순환매이거든요. 자, 기관의 외국인들은 좀 강하게 올랐다 싶은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그런 반면에 낙폭과대 종목들을 슬쩍슬쩍 바닥권에서 또 주워 담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LG전자도 강하게 상승 이후에 잘 밀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LG이노텍은 60일 인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자, 좀 있으면 또 아이폰 출시가 되죠. 추가로 더 상승하면서 이렇게 상승 전환되는지 여부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자, 현대차. 강하게 먼저 상승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숨고르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반면에 오늘 기간 뭐 천, 이게 16억이죠. 이게 금액 맞습니다. 금액 맞네요. 그래서 뭐 크게 매도는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올라가는데 자꾸 조금 틀어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올라오면 자꾸 때립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좀 올라왔다고 그러는지 20만 원 위로 좀처럼 잘안 보내주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지만 자, 외국인이 계속 사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자, 순환매 한 번만 들어오면 뭐 충분히 추가 상승 더 가능한 부분 상대적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좀 올라올 때 조금 박스권 정도 이루고 있어서 그렇지 뭐 크게 빠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더 들고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지금 모양은 다 만들어 놨는데 한 달여 동안 철저하게 틀어막아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에 비해 현대 오토에버는 자,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오늘도 쌍끌이 들어왔고요. 자, 현대 오토에버는 여러분들께 잘 보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전고점 인근까지도 강하게 장대 양봉, 장대 거래 세우면서 올라오니까 양호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혜성 DS는 아직까지 저항을 돌파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2.7%대 상승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건설주가 좀 조정받았습니다. 좀뭐 당연한 거겠죠. 뭐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잘 보자 그랬는데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기다리자라고 여러분들께 쇼스로도 방송해 드렸고 앞전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4만 5천원권 정도로 좀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관심을 좀 가지시자. 근데 음봉으로 크게 밀리면서 여기 인근으로 온다면 조금 더 늦춰야 됩니다. 이평선들 더 올라올 때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관심 많을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요. 음봉이 이렇게 크게 한 번에 무너지면 한 단계 더 밑으로 처지면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4만 4천원권 정도로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 자 동이 자 반등하는 모습 보일 때 가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적당히 조정받으면서 한 2, 3일 조정받으면서 반등 시도 넣을 때는 여기 4만 5천원권에서 들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만 크게 무너진다면 조금 더 밑에서 기다리고 난 이후에 반등할 때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적절히 마무리돼야 되는데요. 자, 그냥 여기서만 생각해봐도 5일, 6일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러면 한 3, 4일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완성됐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 폭만큼의 기간 조정은 그죠? 한 3, 4일 정도 조정을 받고 한둘 정도 더 받고 여기서 뜰 때, 그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피보나치 되면 되거든요. 자, 어느 정도 나오죠? 이 보시면 4만 5천 원과 4만 6천 원권 정도가 382, 50% 정도니까 4만 5천 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더 조정받고 난 이후에 4만 5천 원권 정도로 조정을 받으면 그때,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체크가 잘안 돼서 그래요. 지금 방송 잘 들린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현대건설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GS건설. 자, 상대적으로 강하게 상승 추세 전환된 현대건설 관심 가지자 그랬지. 나머지 종목은 그죠? 60일 돌파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종목들은 조금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라면 조정을 기다렸다가 현대건설을 들어가는 게 낫지. 오죽잖게 다른 종목 들어가면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저 스트레이트를 좀 올라온 면이 있으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위에서 뭐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도 챙겨봤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포트를 좀 재편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어중간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종목들이 다좀 괜찮은 종목들은 저기 위에 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고 시원찮은 종목은 시원찮으니까 들어가기 싫고. 자,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자, 조선주는 현대미포가 너무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정도가 13만 원권 정도로 조정을 받으면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차전지 LG 에너지솔루션 조정권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조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자, 조정을 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한 43만 원권까지는 없는 분에 한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일부는 하셔야 돼요. 만약에 처진다면 다 던질 필요는 없겠죠. 그죠? 왜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가 스트레이트로 계속 가기만 하지 않거든요. 조정을 좀 거치고 양호한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하고 하는 것이 좋은 부분인데 이 조정들을 옆으로 슬슬슬 받으니까 강하게 해서 아마 매수를 못했던 분이라면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자 63만 원권 정도, 63만 2천 원 정도 건까지 좀 내려오면 이평선들 다 이제 올라오면서 완전 상승 추세에 전환됐거든요. 그때 접근 한번 해볼수 있다. 자, 삼성 SDI도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그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려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BJ 파파님이 LNF 매수했는데요. 열심히 누림목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는데 어떻습니까? 자, 포인트는 맞습니다. 맞죠? 올라타고 눌려준 포인트. 그런데 기관 외국인이 조금 매도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별 무리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뭐 크게 밀립니까? 그죠? 양호하게 2.8. 자,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포인트를 노리고 있다가 닥터K가 이런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노려라 라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메모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LNF 조정 좀 받았고 추가 상승. 오늘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자, 추가 상승 어저께 매수 잘 했으니까 여기 전고점 25만 원대 넘어가면요. 자, 26만 원권 정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죠. 에코프로비엠은 그에 비해서 좀 처집니다. 자, 나노 신소재. 자, 이런 부분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올라탔고 눌림목 구간, 매수 가능 구간.
쭉 올라갔고 또팍 무너졌는데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 또 매수부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조금 더잘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차 전지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리고 최근에 태양광 쪽도 인플레 감축 법안 이슈 때문에 상당히 또 호재다 라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OCI도 자, 이런 부위에서 눌림목, 좀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잘 보자 그랬는데요. 자, 전고점 인근에서 조금 틀어막혀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12만 6천원, 12만 9천원권, 13만원이라 보면 되겠죠. 자, 올라가다가 좀 밀리는 모습 보이죠.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자, 뭐 크게 무리 없는 정도는 지금 흐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기 때문에 12만 3천원권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장대 음봉, 강한 상승 이후에 장대 음봉 나오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내려올 때까지, 조정받을 때까지 좀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46,000원권 정도까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솔루션은 자, 이거는 좀더갈거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강하게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타고 잘 밀리지도 않으니까 한 단계 더갈수 있어 보인다. 한 단계 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요 렉이 이거 들었다. 들었지? 자, 그렇게 이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잘 밀리려 하지 않고 이봉 하나에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봉이, 그죠? 심리. 이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한 심리가 단호가 있는 겁니다. 좀 조정받을 연하인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안 밀리니까 추가로 상승할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 솔루션, 하나 그룹의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방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 재편 기대감 때문에 하나 솔루션은 계속 양호한 모습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서도 오늘은 컴투스가 7%로 강한 상승. 자, 바닥권 이제 탈피 시도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 NC소프트는 연속적으로 꼬라박히는 그런 모습이죠. 꼬라박힌데. 그쵸? 자, 자주 이야기했던 종목들 곰곰이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음식료 중에서는 강조한 종목이 삼양식품일 겁니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갔으나 그대로 무너졌는데 여기 또 뭐다? 여기는 지지권이거든요. 이평선 지지권. 그리고 그다음 나릅니다. 그죠? 하루 조정받은 게 아니라 한, 둘, 셋, 3일 정도 조정받았으니 이 상승폭에 조정도 적당히 받았지 않습니까? 20일 인근에서 강하게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이거는 뭐 이날 참 용감하게 잘 3분이 이거 취하는 거겠죠. 갭으로 떠가지고 시작하니까 뭐살수 없겠, 뭐 장중엔 살수 없었겠습니다만. 자, 제일제당도 평소에 언급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인데 추세 크게 무너지지 않고 강하게 반등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 자, 농심은 강하게 반등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라면 수출한 부분이나 이런 데서 자꾸 뭐 발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데서 조금 저는 조금 깨름직합니다만 그래도 추세는 양호하게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전일 조정 이후에 오늘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는 모습. 자, 마찬가지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자, 여기 좀 조정을 20만원에서 19만 5천원 정도 선으로 좀 내려와야 없는 분은 신규 매수 가담하기 용이하고요. 물론 내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확률상 반반입니다. 지금 현재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상황만 봐서는 하루 이틀 더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딱 반등을 또 시킵니다. 이러면 추가 상승도 아까 하나 솔루션의 케이스처럼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전일 한2% 조정받을 때 일부 물량 축소했다면, 그죠?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할래 했는데 치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전고점 돌파한다면요, 팔아먹었던 물량 다시 사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조정받을 때도 사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돌파형이거든요. 이렇게 돌파할 때도 사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팔았던 것보다 1, 2천 원더 주는데? 1, 2천 원 더 줘도 그게 더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와, 더갈 수도 있었는데 안 팔지.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내려와서 2% 빠졌는데 그 다음날 또 2%, 3% 빠지면 이틀 도합 5%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그널 나오면 시그널 나오는 대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점을 막 돌파하면서 가는 종목들은요, 보십시오.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은, 자, 내가 여기서 좀 밀린다 싶어 던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때 반등 나오면 매수를 알렸는데 이거 치고 올라가죠. 그럼 내가 여기서 팔았지만 1, 2천 더 주고 살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더 올라가거든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레기는 다 이해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매에 있어서 1, 2천원, 내지는 1, 2%에, 어떨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돌파할 때 내가 여기서 좀 조정받을 것 같아서 일부 끊었다 하더라도, 다행히 내가 생각해, 다행히, 다행이라 표현하기도 못합니다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내 나머지 보유 물량은 이만큼 더 조정받는 거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땡큐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팔아먹은 거 얼마에 팔아먹었는지 생각하지 말고 이 전고점 돌파할 때 따라가시라 다음에. 그런 기법 하나 또 말씀드립니다. 현대일렉트릭 오늘은 좀 조정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240일 돌파 이후에 탄탄하게 다져놓고 있는 상황. 추가 상승, 최근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그래도 가장 수급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자, HLB. 자, 조정 받을 것이다. 사면 안 된다. 이제 오늘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라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크게 밀려버리니까 이걸 덥석 잡기에는 오늘은 좀 애매했다 이거죠. 그러면 내일 양봉 서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따라가는 거 내지는 신규 매수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지권에 왔을 때도 좀더 그렇게 세밀하게 하시면 된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HLB. 자, 알테오전도 조종권이다 말씀드렸죠. 자, 셀트리온이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HLB하고 알테오전은 정석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조종받았는데, 셀트리온은 조종 안 받고 들어올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더 강하게 갈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5일선 타고 점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잘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삼성전자는 강하게 반등했다 보기 못합니다만, 반등시키면서 나머지 건설, 철강, 이런 섹터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 숨고르게 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아직까지 개장하려면 멀었는데, 아까 보니까 선물을 보니까 뭐 적당한 흐름이던데요. 자, 미국 시장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미국 시장도
큰 폭의 조정 없이 적당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현재는 뭐큰 무리 없을 것 같다. 조정 놔도 크게만 무너지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I'm back to 나도 한번 해볼래요?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